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일 또 1월 1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에 올한해 무슨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관심이 있지만 그저 올한해 정도가 아니고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에 붙들고 가야 될 말씀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사랑만 하며 살자, 용서만 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식과 용서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양식이 없으면 내 육신이 죽듯이 용서가 없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자기는 안 한대요. 왜 그런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내 죄를 사하여 달라.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다는.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느냐?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용서라는 이 말이 오히려 마음을 옥죄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너무 상처를 받은 사람, 너무 괴로운 사람,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기보다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에서 그 서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당신에게 총이 들려 있다면 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 로저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소개합니다. 이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이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 운전자의 차에 받쳐서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 슬픈데 가해자가 안하무인입니다. 자기는 조금도 용서를 빌 마음이 없다.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가해자는 형을 살았습니다. 형무소에서 출소하는 날이 로저 씨가 형무소 앞에 총을 들고 가서 그 출소하는 자기 딸을 죽인 가해자를 총을 쏩니다. 살인 미수로 그가 감옥에 갑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나는 남편이 그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어요. 내가 그를 죽일 거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무 화가 나는 일,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바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다 취소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애매하게 말씀 안 하셨고 돌려가면서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면 정말 눈물로 감사하며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우리 돈을 뺏어가거나 우리에게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우리를 배신하거나 이런 일을 만나면 격분합니다.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떱니다. 누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조롱하는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께 배신한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죄짓고 삽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우리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이 감히 상대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이 물컵 속에 있는 물과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건 물 한 컵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태평양 바다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상응하는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과 맞지 않아요.
말 구조상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했으면 하나님께 나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해도 된다. 허락하심이에요. 물컵 한 잔 주고 태평양 바다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화날 일입니까? 이게 부담스럽다는 표현이 합당합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그건 우리에게 정말 눈물이 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은혜의 핵심은 그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용서를 경험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도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럼 뭘 근거로 대답해야죠? 용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용서가 계속 많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럼 뭘 근거로 대답해야죠? 여러분이 계속 용서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걷어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면서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은혜의 기도예요. 우리의 죄라고 표현을, 내 죄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는 참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어지간하면 내 죄와 남의 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 죄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 죄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를 그 사람하고 같이 엮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요,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잘못한 사람 생깁니다. 어떤 죄 짓는 사람 생겨요. 그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예요. 나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 보이시죠? 교회 안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예요. 그 사람의 죄 아니에요. 그때만 이 주기도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로 살고 있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것도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깨달아지는 것은 용서는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하셨어요? 수를 셀 수도 없어요. 수를 셀 수도. 어디 기록에 놓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도 없이 용서했다는 거, 수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사셨잖아요. 남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한 거는 수첩에 다 적어놨어요.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어요. 몇 번 용서했는지. 그런데 내 자녀들은 수도 없이 용서했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기억도 안 해요. 몇 번 세지도 않아요. 우리는 용서하는데 선수라니까요. 자식 만나 길러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용서하는 게 힘들다. 용서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한 가족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의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지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런 도식으로만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원수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용서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용서하면서 받은 은혜를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같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성찬을 하겠습니다만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성찬을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참회의 기도의 시간에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참회의 기도 시간이 뭐 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아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는 상태에서 성찬떡을 받았습니다. 성찬떡을 입에 넣어서 우물우물 이렇게 씹는데 가슴이 울컥해요.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이렇게 떡으로 포도주로 먹게 하신 것은 나와 한 몸이 되셨다는 것을 확증하시려고 하심인데 나는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몸에 나와 하나가 되신다는 게 그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나에게는 기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눈물이 나요. 성찬떡을 먹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요. 근데 그때 제 가슴에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뻥 뚫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용서는 절대로 우리를 옥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힘이 뭘까? 용서받은 은혜예요. 저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것 같은 이런 무서운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도대체 몇 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야? 너 벌써 몇 번째야? 이런 마음에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리 없어. 이거 잘못하면 진짜 버릇되길 것 같아.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이 떠올라요. 일곱 번이라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몇 번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 하리까? 일곱 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이번에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고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번에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러다가는 내가 이게 습관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은혜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또 있었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왜 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을까요? 저도 가서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였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회개하면 왜 또 용서하시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하시고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양자 삼았어요. 아들 장례식 때 아홉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바보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무슨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교만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무서운 율법주의예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용서는 오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오셨어요. KBS의 김재원 아나운서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 인터뷰를 하러 오신 겁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김재원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전에도 읽었었지만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는 겁니다. 방송 짬짬이 책을 읽어가는데 생방송 중에 방송 사고가 하나 일어났어요. 기술진이 뭔가 방송 음향실에서 잘못해서 생방송 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민한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딴 때 갔다 쓰면 방송 끝나고 나면 그 음향조절실 들어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좀 했을 일인데,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 생각이 또 떠오르더래요. 늘 그 책을 읽고 또 옆에 두고 있었으니까. 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죽어야 하는 때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방송 끝나고 뭐 음향조정실 들어가서 뭐 스태프들을 따지고 야단칠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가 쓴 연극 검은 천사에 보면 그 독일 나치의 장군 엥겔이라는 장군이 전범 재판을 받는 장면 시작이 됩니다. 그가 30년형을 받아요. 그래서 복역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내와 함께 숲속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엥겔 장군이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추적해 와요. 이 몰이의 온 가족이 이 엥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30년 형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죽여야지. 죽여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엥겔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리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숲속에 있는 집을 불태워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몰이가 그 일을 하기 전날 먼저 엥겔 장군을 찾아갑니다. 꼭 만나고 싶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런데 찾아가서 그 엥겔 장군을 만났는데 너무 초라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나약해요. 너무 불쌍해요. 죽일 가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복수하려고 벼르고 벼르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몰이가 그 엥겔 장군에게, 내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을 불태워 당신과 아내를 죽이려고 하니 지금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도망가라고.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때 이 엥겔 장군이 물어요. 되물어요. 그러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몰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죽일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뿐이에요. 불쌍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엥겔 장군은 그냥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요. 불에 타서 죽습니다. 죽는 것보다 용서가 더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중에도 있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필요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나요?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함을 이루셨나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전 남편, 전 아내, 너무 괴팍한 시어머니, 너무 못된 며느리, 상처만 주었던 부모, 정말 말 안 듣는 자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동업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함을 이루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주님을 뵙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도 하나를 붙잡고 그들은 살았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도 똑같이 기도하고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아미시 공동체,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는 500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하고 살았나? 누가복음 23장 34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 하나 끝까지 지켜가느라고 500년 동안 공동체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용서만 하며 삽시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이제 받을 때도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한 몸 되게 여러분 속에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 안에서 용서가 일어날 때까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하실 때까지 그냥 누리세요.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새해 첫날, 첫 주일 성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주님, 제가 용서만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